기억난다. 뭐야? 하고 싶네. 귀여워. 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시입니다. 또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희 라이브 방송 했는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뭔가 V는 처음이라 첫 V 라이브 와가지고 이게 인스타 그 라이브 방송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른 다른 나는데 맞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조금 얘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요새 많이 못했었는데 이틀 만에 두 번 해버리니까 하고 싶은 걸 그냥 한꺼번에 하는 느낌? 네, 저희 안 그래도 한 6시에 몇 분 전이죠? 한 20분 전에 이제 개화 티저가 올라갔잖아요. 저희 신곡 맞아요. 개화인데 네. 네, 티저가 올라가서 저희도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 전 15번 봤어요. 저도 지금 그 사이에 한 몇 번 봤어요? 저 올라오자마자 계속 봤죠. 나도 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좋게 보셨나요? 티저만 들었는데도 명곡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봤는데도 지금 5월 8일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네, 5월 8일에 저희 기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티저 영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채널에 그 저희 티저 영상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예, 인스타 루시 아일랜드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세요. 예. 이제. 예. 예. 저도 팬분께서 그 머리 자르셨냐고 아, 예. 헤어 컷 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어제도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 예, 다들 머리를 좀 이렇게 잘랐다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잘 관리를 못 해서 오늘 예찬이 형한테 예찬이 형 저 고데기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배우다가 결국은 예찬이 형이 해줬어요 머리를. 저희 헤어 담당입니다. 헤어 스타일링. 원상이가 엄청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뒷머리 금방 두꺼운 머리가 되고 막 그래서 맞아. 제가 이제 그 컨셉 영상 찍기 전까지 진짜 저희 머리카락이 진짜 여기까지 막 오고 막 아하, 난 여기까지 왔어. 머리가 여기까지 맞아. 숨도 못 쉴 뻔했어. 숨을 못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쉴 뻔했어. 저희 오늘 나 다 못 먹었잖아요. 머리 막 여러분 여기까지? 어, 다 봐야 저희 오늘 준비한 것 중에 네, 이제 각자 서로의 프로필을 적어주고 우리의 프로필을 적어보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꺼내볼까요? 네. 근데 일단 그 전에 그 제가 좀 네. 어제와 같은 텐션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예. 이제 가빈 선 텐션이 하지 말까요? 아니 해주세요. 코너스의 코너. 코너스의 코너. 코너 프로필 다시 처음 보는 프로필 뭐라 했죠? 처음 쓰는 프로필. 예.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개인 이제 프로필을 쓸 거고 밑에 이제 짝꿍이 어떻게 됐냐면 원상이랑 이제 상엽이랑 오늘 이제 커플룩을 입고 네, 커플룩이에요. 이게 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루시에 대해서 시간이에요. 네, 루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광일이랑 해서 개인 프로필을 쓰고 이제 광일이가 저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이게 서로 얼굴까지 그려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아, 또 이게 되게 랜덤으로 이렇게 이름 순인가 그런 걸로 짝꿍이 됐는데 저희가 서로 모르게 이렇게 또 커플룩을 입고 왔어요. 빨간색으로다가 따라하지 마. 바지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 합도 만들어서 얼굴은 진짜 너무 좋다. 예. 저희가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동시에 쓴 다음에. 네, 얼른 쓰고 그러면 설명하는 걸로 나는 프로필 처음 쓰는 프로필 나는 도전 외치고 시작하죠. 모르네. 도전! 투션! 나는 핑크. 한번 따라주세요. 좋아요. 나는 파란색 무시니까 일단 저희 개개인이 일단 본인이 쓸 수 있는 칸을 먼저 작성을 할 거고요. 네. 본인 생년월일이랑 네. 별명 그리고 요즘 즐기는 취미 네.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 이렇게 네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난 나에 대해 뭐라 했니? 요즘 즐기는 취미? 요즘 즐기는 취미가 난 있지. 나도 있다. 즐기는 취미?
뭐 몇 명? 나 몇 명? 어 뭐야? 나 몇 명? 아니야 너는 경주야? 나는 뭐야? 성형인 거 아니야? 다 들리나? 다 들리긴. 다 들릴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냥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 예. 사실 그 예 그 별명 관련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요즘에 이렇게 제가 그 마음에 드는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연마입니다.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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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너 그거 많이 듣던 별명이잖아. 듣던 별명인데 또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전 그게 제일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작성을 했는데 아까 저희 바꿔볼까요 이제요? 이제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한 명씩 하고 살게요. 네네. 우선 제 이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광익이고요. 네. 생년월일은 1967년 네. 5월 25일인데 네. 이제 곧 제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전 알고 있었어요. 말해보고 싶었고요. 예. 요즘 즐기는 취미는 물고기 키우기라고 제가 또 그 이름 한번 더 봐요. 올라케 딸 꼬모에스타라고 예. 제가 한 마리는 올라고 그 다른 한 마리는 깨딸 그리고 한 마리는 꼬모에스타라는 그런 물고기들이고요. 그리고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보컬과 드럼입니다. 별명을 말 안 했나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저 별명은 막형으로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또 생년월일 관련해서 이번에 네. 티저 영상에서 네. 그 메이 25 써있는 거 보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맞아요. 이게 제 생일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라서 광일의 생일이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제 생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5월 25일 그때 많이 보셔가지고. 네. 네. 제 생일입니다. 다음 저예요. 저는 네, 1992년 6월 13일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별명은 막내고 요즘 즐기는 취미는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조금씩 광일이한테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바이올린이에요. 땡큐. 엄청 빨랐는데 뭔가. 네, 이제 상엽 씨 해주세요. 이름 안 적었어. 그러네, 이름을 적으셔야죠. 이런 데까지 이렇게 성격이 제 이름은 신예찬이에요. 이름 있었네. 대문짝만 하겠는데? 예, 신예찬입니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네, 저는 최상엽이라고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94년생 2월 27일 너 내 동생이 내 친동생이랑 생일 똑같네? 정말요? 전 빠른 생이었어요. 지금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 네, 저는 20세기 사람이라 별명은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연맘이라는 별명이 좀 마음에 들어서 기재해봤고요. 기재요? 네, 뭐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좀 엄마 같은 이미지라고. 근데 진짜 어제도 밥을 혼자 다 했잖아. 맞아. 네, 챙겨주는 걸 좀 좋아하는. 볶음밥 해주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네, 해주는 데서 좀. 맨날 그러놓고 시리얼 자기는 시리얼 먹어요. 맞아. 포카리. 난 맛있는 거. 포카리에다가는 한 번 먹어봤긴 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요즘 즐기는 취미는 농구에 좀 빠져가지고 그 네, 한강변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네, 좀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좀. 굉장히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일단 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숙소에서는 좀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싶어요. 요리사라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해주는 그런 통괄적인 사람? 그런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형 때문에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형 농구가 취미인데 요즘 이제 농구를 하러 나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만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혹시 알아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은 게 제가 마스크를 꼭 하고 해요. 아. 네,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농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저는 조원상이고요. 1996년 8월 15일 생이에요. 광복절이죠? 네, 광복절 생일이라 멤버들은 제 생일을 꼭 다 기억해 주더라고요. 네, 별명은 견주입니다. 네, 이건 팬분들이 정해준 별명인데 이제 딱 세 명이서 있을 때 되게 뭔가 비글미가 있고 다들 되게 강아지 같은데 그걸 제가 뭔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니, 지금은 없죠? 지금은 뭐 집도가 사실 한 개 더 적어야 되겠네요. 예. 한 개 더 적고 대형견. 사실 알고 보니 나도 그냥 강아지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요즘 즐기는 취미는 만화 보기예요. 네, 제가 요즘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안 가리고 모든 만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루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베이시스트랑 프로듀서입니다. 좀 엄하게 구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완구성 개인의 프로필을 다 해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누구누구가 쓰는 뭐 원상이의 프로필, 누구누구가 써주는 예찬이의 프로필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짝꿍끼리 이렇게 프로필을 교환해서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상엽이의 매력 포인트는 뭐뭐다, 뭐 상엽이의 어떤 점을 닮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로에 대한 프로필을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자, 한 명씩 설명하면서 네네. 이번에는 각자 다 쓰지 말고 좀 설명하면서 같이 써볼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네, 좋아요. 네, 일단 썸네일 교환을 하고 썸네일 교환하시고요. 그냥 썸네일 교환을 해주시고 이것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루시는 강아지보다는 익명 같다고 어떤 분이 매번 라이브 킬 때마다 깨악거린다고. 네. 어제는 저희가 조금 어제는 근데 진짜 저희가 너무 신나긴 했어요. 좀 신나긴 했죠. 오랜만에 라방 켜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내 마음이. 예. 다들 댓글에 막 하트 10만이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만이래. 네, 고맙습니다. 다리 꼬지 말고 허리 안 좋아서. 자, 그러면은 건강하시면 이제 서로 적어볼게요. 원상이가 상엽이를 적어주고 상엽이가 원상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네. 이번에는 서로가 이제 한 명씩 광일이가 예찬이 형에 대해서 쓰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제가 먼저 여기 제가 끝에 쓰니까 제가 예찬이 형 거를 먼저 쓸 건데 네. 저는 일단 광일이니까 제 시그니처 광일 G.I.가 예찬이의 프로필. 네. 사실 예찬이 형이죠. 네. 네. 예찬이의 형, 예찬이 형의 예찬이는 예. 네. 예찬이의 매력 포인트는 네. 형은 일단은 귀여움이 정말 많아요. 예. 애교가 있는 게 아닌데 애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귀여움이다라고 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예찬이의 땡땡을 닮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예전부터 맨날 말하던 게 있거든요. 예찬이 형의 예. 인성을 닮고 싶다. 네. 정말 단데? 정말 저는 근데 이게 예찬이 형의 인성을 저는 진짜 항상 칭찬했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긴 해요. 광일이가 네, 항상 예찬이 형이. 저는 예찬이 형이 화난 거를 살면서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도 언제 보긴 봤어요? 네, 보긴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형의 예찬이 형의 인성을 담고 싶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신예찬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땡땡이다인데 네. 신예찬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약간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캐스터네츠가 이렇게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캐스터네츠. 네. 아. 캐스터네츠가 이렇게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캐스터네츠 생긴 거. 네. 왜냐면 이게 작기 때문에 아. 작고 귀여워요. 나는 뭔가 단소 잘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단소요? 단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같잖아요. 캐스터네츠. 아. 약간 좀 우리한테 그냥 말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캐스터네츠라고 예. 하고 예찬이 형의 주제곡은 땡땡이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찬이 형의 주제곡. 예찬이 형의 주제곡. 저는 바로 생각났어요 지금. 일단 제가 먼저 적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적고 주제곡. 뭔데?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는 게 참. 코로나 주제곡이 맞네. 가장 어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여기까지 저는 일단은. 맞아 예찬이 형 인생 사실 모토가. 늙지 말자였나? 웃자? 젊게 네. 살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짱구 노래 이제 어울릴 것 같다고. 네. 짱구 하나 둘 셋 야!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이제 아, 잘 들었고요.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할게요. 우선은 예찬이가 예찬이가 쓰는 광일이의 프로필 써볼게요. 광일이의 우선 매력 포인트는 너무 늦어요. 바로 나왔어요 지금. 광일이의 매력 포인트는 어른스러움이에요. 네. 어른스러움.
아, 제가 그치. 생각하는 광일의 매력 포인트는 네. 이게 생각보다 저희 숙소에서 제일 이제 숙소도 그렇고 저희 뭐 촬영 갔을 때나 보면은 항상 광일이가 조금 이제 좀 차분하고 항상 그래서 저희 넷 중에서도 그래서 제일 그래서 좀 어른스러움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광일이의 뭘 담고 싶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광일이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비율이요. 비율. 네. 비율. 머리가 진짜 작아요. 근데 광일이가 진짜 얼굴이 소멸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카메라나 얼굴 좀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그 광일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영상에서 보거나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원상에도 엄청 비율이 좋지만 광일이가 진짜 얼굴이 작아가지고 다리도 길어요. 네. 저 다리 보이시죠? 다리. 얘 닮고 싶어요. 할 수 있다. 신광일 하면 떠오르는 악기. 네. 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광일이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리코더예요. 아, 본인은 단소고. 왜 리코더냐면 약간 뭐랄까 광일이가 항상 혼자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소리 내는 거 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걸 진짜 많이 내거든요. 평소에도 한번 내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인데? 하잖아요 맨날. 아 맞아, 맞아.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라 약간 비슷한 소리를 이렇게 내요. 약간 보면 리코더 같은 소리를 내서 리코더 같고 광일이의 주제곡은 예 광일이 주제곡이요. 광일이의 주제. 이거 좀 도와드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광일이 주제곡. 아 그건 내 그 제목이 기억나요? 퀴즈야 이거? 아니요 그 숨어오게요? 아니요 그 뭐야? 언제 말해요? 잠시만요 광일이 주제 고장났어 내가 봤을 때 광일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데 내 질문 근데 조금 그렇긴 해 근데 좀 나도 미리 생각해야 되겠다 광일이 주제 생각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혁 씨가 먼저 해주시고 네네 아 그리고 그 잠시 중간 점검을 좀 하자면 그 댓글을 봤는데 하트 공연 같은 거를 좀 다른 예 영상에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지금 저희 지금 하트 수가 정확히 제가 지금 본 순간 172,652개예요. 제가 약간 뭐 저희끼리 사전에 예고가 된 건 아니지만 하트 공연을 좀 뭐 이렇게 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방송 킨 지가 한 15분 정도 됐나요? 네,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한 40만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40만 너무 제... 40만이요? 어... 네 어느 정도 아니, 예상하세요 한 어느 정도인데 40만? 35만? 35만? 원상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저는 사실 진짜 25만만 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저 입춘 너무 충분히 근데 나 궁금한 게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하트가 한 분당 한 번씩만 찍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계속 다시 계속 다시 아 좋아 그러면 40만 그럼 40만이지 저는 그러면 70만 하겠습니다 나도 죄송해요 뭐야? 네 그러면은 저희가 40만 하트 수가 도달했을 경우에 네. 개인 셀카를 어떻게 좀 50만이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0만 네 알겠습니다 50만이 됐을 경우에 루시 저희 개인 채널을 개설하는 네. 걸로 할까요? 네 개인 채널? 네 지금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지금 네, 미스틱 스토리 계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셀카를 같이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게 가능하구나 너무 저만 얘기인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겨주세요 아니 원래 50만이면 진짜 적당할 것 같아요 딱 10? 20만이 벌써 됐는데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만 되면 저희가 진짜 루시 채널 이거 만들어서 저희가 네. 그때부터 이걸로 방송을 하는 거죠 광희 주제곡을 뭘로 해야 되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먼저 빨리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와 네. 상혜미가 쓰는 원상이의 프로필 그거 나와요 원상이의 매력 포인트는 정말 많지만 저는 일단 네, 그 압도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기럭지 뭐라고요? 기럭지 무슨 우리말입니다 예. 기럭지 원상이 걔 숙소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아침에 제가 바지를 입어보라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안 맞더라고요 짧아가지고
저한테 그 본인한테는 조금 길다고 하죠. 길어서 이제 뭐 빌려 드렸는데 발목까지도 안 와가지고 바지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약간 눈물이 좀 나네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원상이의 약간 저의 약간 개인적으로 있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칼 같은 면을 좀 담고 싶어요. 약간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좀 잘 챙겨주고 순한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의견을 딱 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본받고 싶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원상이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일단 뭐 베이스가 당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상이가 또 이렇게 손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네. 제가 좀 한번 원상이 약간 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건 해금 같은 걸 좀 해보면 해금이요? 해금 잘할 것 같아요. 그 손이 유연해야 되는 다양한 해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국악을 하시긴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가야금을 하셨어가지고 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상의 주제곡은 역시 저는 그거죠.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아 You got a friend in me. 오 뭐야 잘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생각을 못하시면은 예찬이 형이 아직도 이거 주제곡을 생각 못했는데 형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어. 제목이 You got a friend. 너 솔직히 이런 퀴즈 너무 어려워. You got a friend in me. With me야?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여러분 이게 제 컬러링이거든요. The trouble I got to do. 좋아. 그럼 괜찮아 됐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하트 공약도 너무 중요한데 그 지금 하트가 30만이 네, 넘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아, 너무 하트도 중요하지만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예.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지금 소통을 많이 안 하고 있어. 그렇긴 하죠. 예. Gracias. 아 공약을 예. 대박이네요 진짜. 저희 머리색 신호등 같다고요? 맞아요. 신호등 치킨. 신호등 치킨이요? 치킨이요. 하트 치킨이네. 치킨 먹고 싶다. 예찬이랑 커버한다고 하셨다는데 네! 저도 할게요. 자, 원상이가 쓰는 상엽이의 프로필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쓰고 몰라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상어인가?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써볼게요. 저는 상엽이 형의 매력 포인트가 살짝 그 먼 기침 먼치킨인지 먼치킨인지 먼치킨이 뭐냐면은 살짝 되게 무적 느낌 슈퍼맨처럼 되게 무적 같은 느낌을 보고 먼치킨 캐릭터 아 뭔지 알아 근데 뭔가 상엽이 형이 먼치킨 먼치킨이요 근데 그거나 비슷해 맞아 어디가 비슷해요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상엽이 형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예찬이 형이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이 형을 약 올려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그냥 형을 막 어떻게 놀려도 형은 그냥 그래 하고 말아버려서 그런 게 좀 매력적이게 느껴졌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상엽이 형의 아 그런데 이거 광일이가 해버려가지고 저도 살짝 상엽이 형이 그런 인성을 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인성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저는 말을 할게요. 순함이라고 해야 되나? 착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마음이죠. 아빠 같은 마음. 덕분에 제 별명이 먼키친이 됐어요. 먼치킨 아니에요? 먼치킨 아니에요? 먼치킨 아니에요? 먼키친이 됐어요. 나 적어놔야겠다. 별명 원키친. 네, 저는 상엽이 형이 역키친이래요. 역키친 괜찮다. 아, 괜찮아요. 근데 발음이 좀 힘들다. 요리 담당이라서 원키친이래요. 좋아. 그래서 나는 뭘 담고 싶냐면 저도 그냥 인성으로 할게요. 예. 인성 40만이네요 인성을 담고 싶다 지금 저희 하트 죄송한데 하트 수가 지금 40만이 있어요 41만 와 진짜 빠르게 나와 예. 여러분들 다들 100만으로 올릴까? 아, 농담이고요? 다들 손가락 괜찮으세요? 진짜
어떻게? 그 기계에다가 이게 핸드폰 껴놓으신 거 아니야? 드르르르르 이렇게 하게. 네. 왜 인성을 담고 싶은지도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차례인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엄청 관심 많아요. 네. 좀 옛날에 좋습니다. 예. 저는 상엽이 형이 옛날에 자기가 해준 말이 있는데 상엽이 형이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주워서 어디 버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몰라 모르는데 뭐죠? 모르는데 네. 보통 우리 찍잖아요 뭐 1번부터 5번 중에 근데 형은 그냥 모르면 안 풀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엄청 정정당당하고 맞아, 맞아. 너무 사람이 착하다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완전 정직한 완전 후회했어요. 남을 속이지 않는 그 얘기도 할까요? PNP? 일단 넘어갑시다.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네. 자, 최상엽 하면 떠오르는 악기는 저는 꽹과리 할게요. 왜냐면은 방금 저희 이거 방송하는 도중에서도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물병을 방금도 떨어뜨렸어요. 아까도 네. 뭔가 손에 들려있으면은 그걸 무조건 떨어뜨려가지고 무조건 깽깽깽깽깽깽 소리가 나서 그래서 꽹과리 좋은데? 뭐든 떨어뜨려서 네. 와장창 꽹과리 그 철자가 오에입니다. 에예요? 뭐하지? 죄송해요. 꽹과리 와장창맨이라는 별명도 주고 싶긴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늘은 먼키신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상엽이 형의 주제곡은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나 지금 아직도 생각 중이야. 피가 끓는 거 있네. 너무 좋다. 그런 노래가 있어? 근데 한국 한번 더 나의 슬픔 같은 쾌걸 주냐? 아니야 쾌걸 드라마야. 좋습니다. 무슨 가도였는데 질풍가도. 네 질풍가도. 네. 그 죄송한데요. 그 광일이 주제곡 알 때 생각 못해서 한번 저 합 끝나시고 같이 생각해 달라고요? 예. 좋습니다. 50만 더. 50만 더 해야 돼요? 50만 얘기한 중에. 저희가 냈습니다. 50만이. 예. 감사해요. 공약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조건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벌써 51만이 됐는데 저희 이제 루시 채널을 만들어서 V앱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4명에서 루시 채널로 만나뵙게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카도 포함돼 보면 뭐야 지금 이게?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뭐 뭐야 나 찍고 있는 거야 나 찍고 있었어. 뭘 지금 열심히 하트 누르고 나 하트 누르고 있어. 아 이게 하트 버튼이야? 네. 어쨌든 그러면은 와 추후에 저희가 그 개인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 따로 공지를 드릴게요.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예찬이 형이 저의 주제곡 정하는 거 마지막. 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댓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형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볼까요? 그럼? 예, 생각보다 어려워요. 광희 형 떠오르는 곡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주제곡. 제가 지금 귀를 막고 있을까요? 예. 광희. 어렵다니까요. 아, 곰새마리요. 네? 곰새마리. 왜? 이유가 뭐예요? 귀여워.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약간 동요 같은 게 잘 어울려요. 제가요? 예. 도리도리 감자. 나는 사실 도리도리 감자. 저 곰새마리가 어울리는 게 곰새마리 잘 어울리는데. 매력 포인트가 사실 어른스러움에서 끝나면 안 돼. 그래, 어른스러움 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여움이야. 뭔지 알아? 귀여움과 그 뭐라 막냉이가 있어. 막냉이. 예, 맞아요. 곰새마리로 하겠습니다. 곰새마리요? 예. 네 여기까지 저희 서로에 대한 프로필을 다 한번 떠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뭐 되게 뿌듯하네요. 상엽이 형이 이런 멋있는 별명도 생기고. 감사합니다. 먼 키친. 아, 옆 키친인가요? 옆 키친.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서로 뭘 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자, 근데 큰일 났어요. 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네,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짜 잘 그려요.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파란색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서로 그려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그려볼게요. 빠르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짝꿍끼리 서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얼굴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원상이가 그리는 상엽이 얼굴. 광일이는 약간 회색이 잘 어울려요. 일단 우리도 제한 시간 3분 안에 그리는 걸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3분 앞에 3분 그림과 힘없는 발걸음. 네. 예찬이가 그리는 오광인경. 예. 나는 그 상엽이 형 그 3분 안에 또 집하실 수도 있으니까 3분 동안 노래 좀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5월 8일 곡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 5월 8일에 개화의 그 디어 앨범 개화와 인트로 두 곡이 그 같이 나오고요. 오후 6시에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굉장히 떨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고 오늘 티저에서 들으셨다시피 일부 가사가 이제 들렸는데 그 가사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사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근데 이제 그림을 다들 못 그리지만 제일 잘 그리는 사람 한 명을 한번 뽑아볼까요? 한번 뽑아봐 주세요. 저희 그리고 나면은 좋습니다. 뭔가 이 색깔이 약간 완성이랑 좀 잘 어울리는 거 확실해?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좀 불러주세요. 네. BGM 좀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나 많이 해줘.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주전자 그리는 거 아니야? 주전자라니. 나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근데. 신청곡 틀어주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신청곡을 저작권 괜찮은 거 같아요. 신청곡 있으세요? 신청곡? 신청곡이요?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듣고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네. 나중에 넣고 갈게요. 자 이제 오늘은 상의를 들어볼 거예요. 곰 세 마리가 반지만 있어 엄마고 엄마고 머리에서 피가 나요. 검은색 있는 사람. 검은색 없어요. 잠깐만. 이거 방송에 못 쓸 것 같은데. 와 진짜. 얼굴 연봉도가 이거는 도자기잖아요. 저 아직 선밖에 안 구웠어요. 아직 선 하나밖에 안 구웠어요. 그게 어떤 부위라고 해도 이상하잖아. 난 그래도 꽤 페이스처럼 그리고 있다. 나 진짜 그림을 못 그려. 그 루시 유치원 갔다고요? 저희 루시 유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뭐 준비됐어요? 네, 나와. 너는 게 제일 좋은 여러분들. 너는 게 제일 좋아.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아니 그게 보여? 그림 안 되는데. 야. 아 이거 너무 웃기네. 나도 근데 망하긴 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얼굴만 그리려고 했는데. 나 지금 인중에 땀 나. 네 그림 마무리하고 설명하는 시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예요? 벌써요? 안 되는데? 여기 왜 살색이 없어?
그러면 딱 10초만 더 주셔도 될까요? 10초만 돼요? 네, 10초 제가 드릴게요. 10, 네. 9, 8, 아, 여기 있구나. 7, 3번. 아, 원상아, 원상아, 나 그 책가락 한 번만 주셔. 5, 이거. 4, 3, 2, 1, 0, 땡! 됐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네. 어린이 여러분들, 주세요. 어린이가 아닌데요, 그걸. 어린이가 그릴만한 그림 잘 그린다. 그게 잘 된다. 알겠어요. 일단 저한테 최악이야. 죄송합니다. 나 저거 주세요. 네. 이건 뭐야? 그 누구 눈썹이? 저기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나랑 광희는 진짜 잘 아니 동굴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시간만 더 있었으면은 진짜 잘할 수 있었어. 동굴에서 방금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상엽이 형이 오똑한 오똑한 코를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고요. 진한 눈썹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고요. 맑은 눈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셨네요. 그리고 원숭이 같은 입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건 성공했어요. 아, 그리고 큰 귀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앞치마 차림으로 집안일하고 이렇게 밥 해주고 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돌도끼 같은 건가요? 근데 얼굴이 뒤집게예요, 뒤집게. 아, 귀엽다 근데 생각보다 잘 보고 있으면. 근데 약간 표현을 잘했는데 눈썹도 진하고. 그러게. 머리색도 완전 비슷하고. 근데 우선은 여러분 지금 제 그림도 심각하지만 더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엄청난 걸 막으러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역승이. 제가 그린 원상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그림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일단 포인트만 잘 담아봤어요. 예. 제가 부끄러웠어. 무슨 포인트예요, 대체? 무슨 포인트인데요, 이게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원상이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에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포인트, 그 원상이의 그 긴 기럭지를 일단 좀 담아봤고요. 얼굴이 너무 큰데요, 생각보다. 이건 팔이 왜 이렇게 짧아요? 팔은 왜 짧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했었으면 이 정도 얼굴이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쵸, 이게 그 짧아서 짧았고 짧아가지고 이거 원상이 가지고 별로 안 좋긴 해요. 원상이 됐었고요. 갑자기요? 나도 지금 멋있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담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눈표를 제가 담아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지금 음악 생각밖에 없는 우리 원상이. 나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건 내 손의 문제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커 닮았다고. 비커요? 도자기 아니었지 않나요? 항아리? 둘이 어색해. 아 근데 생각보다 잘 그렸네요. 세수는 어떻게 하는데? 세수요? 손이 안 닿아가지고. 세수뿐만이 아니라 양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양치도. 죄송합니다. 네. 다음 예찬 씨. 저는 이제 좀 재미보다는 좀 이제 완벽한 저희 광일의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잠깐만, 나 못 봤어. 보면은 오! 엄청난 이제 비율적인 이제 광희리의 모습을 제가 본 광희리의 시선을 좀 그려봤고요. 이거 모는 종이를 입은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거 모는 종이 여기서 뭐 먹고 내릴 거예요? 아니, 아니라 오늘 이제 그 광희리의 옷을 좀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광희리는 항상 보면은 얼굴을 씻던 안 씻던 아침에 일어나던 안경만 안 쓰고 있으면 이렇게 반짝거려요. 그치 그래요? 안경 쓰고 있으면 뭔지 아시죠? 아, 예. 안경 쓰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였으면 근데 안경 쓴 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정상적인 것도 있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원사 이게 좀 머리카락도 이제 그 뭐야 광희리의 머리카락을 좀 잘 표현해봤고요. 예. 오, 잘 그렸다. 그죠, 잘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좋다. 예. 지금 댓글 읽어보니까 이 순서대로 보니까 살짝 그 동굴 벽화에서부터 그 세상까지 이렇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이제 예찬이 형을 제가 그려봤는데. 오. 네. 뭐야 그림 못 그린다며 잘 그리네. 저는 우선은 일단 머리카락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일단 머리에 이렇게 좀 피가 많이 해봤고요. 피가. 그 형이 약간 좀 턱선이 예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연기를 강조를 시켜봤고요. 완전 아이돌 같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눈썹이 이제 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봤고 코도 어떡해요. 아, 네. 코를 어떡하게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네, 이게 예찬이 형입니다. 네. 그려봤는데 저 각자들의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그림인 실력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격파하면서 끝나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걸 뿌리지도 않을까요? 자, 나의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 고마워. 이거 액자로 만들어서 평생 간직해야지. 솔직히 내가 제일 잘 그렸다. 이건 박물관에 갖다 드려도 유물. 그러면 우리 중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을 우리끼리 한번 하나 더 못하면 화살표를 이렇게 찍어볼까? 그럴까요? 아 근데 이거는 이건 바로 나오는데 누가 제일 잘 그리는지 내가 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 내가 좀 압도적이긴 했지 근데 그럼 이렇게 하자 둘이 꼴찌도 정하자 인간적으로 좋아 좋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눈 감고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예. 눈 감고 투표를 하자고요? 네. 자기 양심에 그러면 맞고. 누가 봐주죠? 그러면 앞에 분들이 봐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텔레파시를 받는 걸로 팬분들이 봐주시는 걸로 눈 감고 우리 한번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일 잘 그릴 것 같은 사람 제일 잘 그리는 사람 하나 눈 감으세요. 눈 감은 거죠 맞죠? 네. 눈 감으세요. 안 감아도 어떻게 해요?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자 하나 둘 셋 떠도 되나요? 네 떠도 됩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쪽이요? 이대 이가 나를 뽑은 사람도 있어? 제일 못 뽑는 사람 제일 못 뽑는 것 같은 사람 해볼게요. 야, 눈 감아주시고 그러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요? 제일 못 뽑는 사람? 오케이. 그건 이제 비밀로 해야 돼요. 상현이 형 찍은 사람 누구예요? 아니 우선 그건 좀 비밀로 해야 재밌어요. 어우 자, 나중에 살아볼게요. 하나 아 잠깐만 지금 뭐 제일 못 찾아요? 못 뽑는 사람? 아 네 제일 못 뽑는 사람이요? 네 하나 눈 감고 하나 둘 셋 뜯어도 돼요? 네 뭐야 아 만장일치 제일 못 그리는 혹시 만장일치 아니었나요? 약간 그림에 심오한 깊이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약간 잘 그린 것 같지만 못 그린 것 같아 아, 자 근데 그 약간 보면 다르지 오케이 네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잘 그리면 이렇게 얼굴에 좀 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있어? 네 자기 얼굴 얼굴이 아니고 이거 몸을 다 변화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네 이제 아 네, 인증샷을 이걸 제가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외국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올라 끝났다. 영어로도 또 답을 해주시라고 하셔가지고. En mayo 8 de mayo va a salir nuestra canciones de Lucy. Gracias. 예, yeah. greetings from Korea. Gracias. 근데 저희 이러다가 100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엄청 들고 지금 80만인데 완전 안 들고 있는데? 대박이에요. 81만이 됐어요. 그 와, 대박이다. 다들 손가락에 모토 다르잖아. 네. 아 네. 어떻게 근데 그래서 오늘 또 어제처럼 그런 질문 약간 해볼까요? 오케이. 뭐 오늘 뭐 드셨어요? 이찬이 형? 저 오늘 시리얼 시리얼? 한국이 형 뭐 있어 먹네 저는 오늘 그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샐러드랑 네. 검은콩 두유랑 네. 시리얼 먹었어요 맨날 먹던 거 먹네요 또 네, 저는 지금 똑같은 식단 유지할 거지 상관 메뉴죠 저 안 먹었어요 맞아 먹었어 안 먹어요 저는 잠을 생각해가지고 아... 머리 진짜 푹 잤어요 지금 다섯 편 먹었어요 다섯 편이요? 다섯 편이나 컸어요? 다섯 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농담이라 꿈에 그게 나왔어 우리 티저 영상이 네. 뜬 소식을 내가 들은 거야 오. 좀비한테 쫓기고 있는데 좀비 좀비한테 쫓기고 있는데 티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럼 봐야겠다 하고 이제 저 철창 있잖아 철창을 내가 이렇게 좀비들 피해서 위에 타서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어 오 좀비 그런 꿈이 갑자기 생각나 어제 뭐 좀비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좀비가 좀비보다 피자다 좋네요 네 사랑해 저희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5월 8일 날 네 어쨌든 저희 5월 8일 날 저희 개화라는 곡 이제 인트로 곡하고 같이 5월 8일 날 디어라는 앨범을 여기 적혀 있습니다 디어 5월 8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4일 남았어 4일 이제 진짜 4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나오면 많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통 팬싸 너가 뭐야? 영상통화 팬싸 있느냐? 보여줄까?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저희 한번 가서 쫄라볼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를 하시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할까요? 좋아요. 캡처 타임. 이거 들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들기 싫은데. 캡처 한번 해주세요. 잠깐 이거 약간 그 사인 하나만 해드려도 되나요? 화가들이. 솔직히 이거 사인해야 될 그림이긴 해요. 어째 나중에 아무나 못 그릴 그림이긴 해서. 캡처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하나, 둘, 셋. 급하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근데 저 손동작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예찬이 형이 이제 가끔씩 셀카 찍을 때 하는 자세였는데 이게 되게 뭔가 저희랑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썼는데 원래 어떤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자주 찍어서 셀카 같은 게 자주 찍는데 그 연습 괜찮은가요 지금? 네? 아 네 아무튼 그래서 자주 찍어서 근데 얼굴을 이제 보면 얼굴 이렇게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이 있잖아 각이 이게 좀 가림이 예쁠 것 같은 거야. 근데 인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좀 가려주는 이렇게 하면서 연습이 좀 필요한. 네, 이 와중에 제 하트가 90개가 넘어 90개예요. 90만 개가 넘었다 하시네요. 10만 개만 있으면 이제 100만이 되는데. 와,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작업실 브이로그라든가 그런 브이로그는 이제 저희 루시 채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압구정의 지하철 광고 브이로그라는데요? 지하철 광고 있나봐요? 정말요? 곧 타신다는 말씀 저희 꼭 찾아가야겠네요. 좋습니다. 100만 만들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목걸이의 의미요. 이 목걸이가 안에 보시면은 It's time to shoot away라고 써 있어요. 저희 플레이어 가사죠. It's time to shoot. 저희 플레이어 가사인데 살짝 그렇죠. 되게 의미가 깊은 가사기도 해요. 맞아요. 저희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으니까. 그런 목걸이입니다. 하트 꾸물면 10개씩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냥 빠르게 넣는 게 더 많아요. 우와 커진다. 누가 우리 누가 되지 이렇게 꿈 누르면은 하트가 오 빠르다 빠르네 어떻게 네 올 것이 아프냐 저희 이게 제일 힘든 건데 여기 중에서 돌발로 오늘 이 코너 중에서 제일 힘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건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망설이는 생일부터 한번 가시죠. 대화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개! 개나리가 필 때가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 개나리가 필 때가 됐어요. 네. 하나, 둘, 셋! 화! 화창한 날씨 저희 노래와 함께 하십시오. 오. 제가 막 개화로 내면다 해야 돼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돼요. 아, 그치? 아! 자 그러면 원상 개 잠깐만 이게 살이 힘들다니까 제님이 망한 거야 아니 아직 망하지 않았어 원상 할 수 있어 그래 생각 중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 해봐 테스트 자 루 루시가 왔어요 시 시작하자 예. 디어! 이! 디지모 친구들 갑자기요? 하나 둘 셋 죄송해 어디로 가야 자 우리 개화로 해야 돼요 근데 어? 저희 100만이 됐습니다 와 네 여러분 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100만은 진짜 높은 대단하죠 그러면서 기분 누르고 있네 이거 신기하다 근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00만을 찍었네요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텔레파시가 이제 또 올 거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텔레파시 좀 빨리. 텔레파시가 와야 돼서. 개화 5월 발매 티저 많이 봐. 예. 네, 여러분들 근데 컨셉 영상 많이 보셨나요? 컨셉 영상에서 제가 영문으로 나오고. 영문 저 도둑님으로 나오고. 도둑님이요. 네. 그리고 가방 중심 여행계. 네, 제가 이제 가방을 훔쳤죠. 네. 그리고 토끼입니다. 토끼요? 토끼. 아, 이제 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또 오늘 저희 티저가 나왔거든요. 저희 루시 개화의 티저가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5월 8일 날 저희 개화 앨범이 나옵니다. 저희 디어 앨범이 나오는데 다들 5월 8일 날만 기다려 주시고 개화곡과 인트로곡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네. 오랜만에 이거 처음으로 해봤는데 저희 V에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니까요.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약간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랑 조금 틀려서 그러니까요. 떨리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캡처 타임을 가지고 좋아! 한 명씩 캡처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판넬은 내려놓고 찍는 건가요? 난 내려놓을래. 전 이게 이정을 할래. 안녕하세요. 그냥 산이에요. 난 내려놓으면 안 돼? 안 내려놓네. 오늘 날씨 진짜 좋았는데. 진짜 따뜻해가지고. 네, 그럼 저희 이제 단체 인사 드리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5월 8일 날 네, 저희가 이제 발매하는 개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팀 루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한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저희 여기까지 방송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잊지 않겠어. 자, 인사할까요, 나같이? 인사할게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때 뭐라 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고마워요.